기도 올립시다. 야곱을 택하고 사랑하신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선악가로도 망가졌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이 크시니 무조건 아가페 사랑을 부어서 야곱의 죄를 다 예수께 담당시키시고 야곱을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섯이나 풀에 지나가는 시련기에 악마는 득세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다림줄이었으면 갈 수 없나이다. 이 아침도 이 예언의 말씀, 다림줄 말씀을 확실히 밝혀서 꼭 붙잡고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 같이 기록된 대로 갈수 있도록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입니다. 8장은 사마리아 열지파가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범함으로 아수르 몽둥이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나팔을 네 입에 대일지어다. 자, 호세아야, 너는 내 종이니 내 대신 나팔을 불어라. 그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에게 생명을 맡겼습니다. 파수 잘못하면 죽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같이. 대적이 독수리처럼 대적. 그럼 야곱의 대적 마귀 떼들입니다.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마귀가 되고 용이 되놓고 만들었습니다. 그 야곱의 왕국 건설에 용에게 맞아 죽은 사람만 왕권을 주고 또 종말에 계시록 가지고 철저한 건세로 싸워 이긴 변화체에게 왕권을 주게 예언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이 강합니다. 666.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집은 교회는 대적과 손잡고 짝짝꿍하고 있어요. 마치 하와가 뱀 따라가는 오메가의 미혹이 계시록 8장 9장입니다. 나팔 지향이 올 때, 싸워야 되는데, 싸워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손잡고 협상하고, 58년도 홀츠호프가 평화공천할 때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적이 누구냐? 이 대적에 대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7장을 봅시다. 신명기 27장 찾으세요. 마지막 절 봅시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실행은 순종이거든요. 그 율법을 안 따라가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 칠대 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에요. 근데 율법을 범하면은 저주받는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28장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순종길, 불순종길. 자, 28장 1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그랬죠.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시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네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그 뒤에는 저주를 말씀하고 무슨 저주냐? 49절 봅시다. 저주가 이것입니다. 아수르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원수가 온다. 신명기 28장 49절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먼 데서 유대 나라 제일 북쪽 끝에 먼 데서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의 나름 같이 너를 치려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그렇게 유대 나라하고 다른 나라 야곱과 다른 에서 계통 용의 계통 강대국 북방하려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용모가 모양새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유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53절에 네가 대적에게 애워 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배고파서 자식 잡아먹는다. 모세가 받았어요. 근데 선지가 또 예언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선악과 질 때문에 말씀을 못 따라가고 도중에 다 쓰러져요. 그 하나님이 율법으로 심판해서 430년 아스루 바벨론에게 붙여서 다 잡아먹히고 썩었어요. 그 후손들이 돌아온 것이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땅에서 만난 인간 아담은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결론은 안 되는 결론이에요. 그 나는 된다. 나는 위에서 독생자 보내서 한다. 그래서 신구약에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로 가서 항축이 나왔으니 다시 연하라. 자, 5개월에 항축이 올 것이니 전삼년에 말씀 무장해서 다시 하면은 공중의 주님 만나고 못하면 못 만난다. 그러면은 대적이 와서 잡아간다. 그게 성전 방마당 잔인한 군직에 붙입니다. 자, 그다음 본문 가세요. 자, 대적이 열지파에 오는데 이유가 뭐냐? 율법을 버렸어요. 솔로몬 왕부터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바깥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양심이 무너졌어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타락이 됐어요. 그 솔로몬이 아주 분패를 당합니다. 삼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막 그냥 두질 않아요. 막 가서 막 다 뜯어먹고요. 막 망신을 시켜요. 그렇게 예표정도 그렇고 순도 그렇고 마귀가 밤낮 참소하고 가만히 두질 않아요. 가만히 두면 마귀가 혼장나요. 하나님 앞에. 마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내 종을 가서 찌르고 뜯어먹어라. 그래서 내가 아리엘을 슬프게 만들어서 아주 미친 여자같이 만들 테니까 필경 너를 괴롭혀서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 목소리 된다. 그거 안 되면 이제 성령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셋의 왕권이 어떤 것도 그냥 두겠습니까? 예? 셋의 왕권을 3일반 죽었다 받는 건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세상 반에 뭐 있어요?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했잖아. 예수님께서 살도록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만저만 고통이 크다는 거죠. 근데 호세아가 이 말씀 받아 외치니까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장 2절에 무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저희가 내게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아는 것하고 믿음은 달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하고 마음의 신앙은 다릅니다. 그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 말씀과 동행하고 이 말씀과 연합이 되고 이 말씀의 생명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 계신다니까 하나님 삼위일체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그 안다께서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그 말씀이 나를 녹여야 되지. 날 변화시켜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절기 7년 역사로 되는 거지.
인간은 그 구경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히브리 6장에 한 번 비침을 받았다 떨어지면 끝장이다. 복종해야 되지.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실어버렸으니 선한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대적이 온다.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열지파가 왕, 초대왕의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버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 바꿔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들을 세웠으나 정치 종교 지도자를 세웠는데 나의 모르는 밤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큐메니칼 따브르시시 케겐세시 지도자 하나님 모릅니다. 저들은 용에게 끌려갑니다. 용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담도 끌고 갔는데 예수밖에 다 끌려가요. 마귀한테 이 땅의 임금이 마귀요. 영적으로 공중권세 그래서 강대국 통치하고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말세 종만 찾아와서 괴롭혀. 마귀도 지 새끼는 안 잡아먹어요. 예수 편을 공격하지. 그게 시험이 많고 어려움 많으면요 예수 편입니다. 근데 지금 다섯 전에 반인데 58년 동안 참 살기 좋다. 그거는 마귀 편입니다. 알았어요? 오늘 부자님들 마귀 편입니다. 예? 편안히 살잖아요. 마귀 편입니다. 야곱은 해산수고 우리 형님 야곱이 험악한 세월 갔어요? 편안한 세월 갔어요? 험악한 세월. 창세기 47장 있어요. 130살에 애굽에 갔을 때 날 때부터 험악한 세월 봤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인데 왜 험악한 세월 주느냐? 너는 내게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귀 집이니 마귀 집에 가지 말고 나와 같이 살자. 그래서 야곱의 대장 요셉님도 이 땅에 잠깐 30살 거쳐가실 때에 험악한 세월 갔습니다. 대접받았습니까? 밥도 먹었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노숙자입니다. 저희가 또 그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이것이 선악과 질이 마음의 폐역이 탐심이 나와서 몸에 욕하는 거 다 드러납니다. 거기 우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부자 되자. 좋은 집에 살자. 멋있게 살자. 좋은 옷을 입자. 예쁘게 꾸며라. 다 바벨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풍채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라면은 성경대로 참고 견디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안 되니 7절 8기요. 7번 넘어져.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건세를 줘서 일곱 명을 줘서 초막질을 일으키는 거예요.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욕먹고 마귀와 싸우다 상처나니까 또 욕먹고 이사야 52장 시온의 종발 영광이 뭐예요? 14절에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맞았다. 춤뱉었다. 그게 시온의 영광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보실 때 너 세일 때문에 욕 먹었냐? 사람들이 너를 이단시 하더냐? 그래야 주님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사람은 음녀요. 예수님 결혼 안 해요. 그게 계시록 17장에 짐승 탄 음녀들 손에 금잔 들었어요. 일곱 머리 짐승을 탔어요. 이름이 큰 바벨론이요. 비밀이요. 땅에 가정학들 어머니라 했어요. 이름이 세 개요. 육자배기가. 응? 자,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오절 사마리아요. 열지파인데 이 수도요. 사마리아가. 사마리아요. 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호시아가 욕먹어요. 하나님이 송아지 버린단다 하니까요. 저 미친놈이 하지마. 그래서 선지는
자기 민족에게 맞아 죽어요. 예수님도 맞아 죽었지만은 아모스도 쫓겨났잖아요. 아모스 7장에서 맞아 죽어요.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하나님 화났어요. 하나님은 속성이 두 가지요. 벽옥과 홍보석. 응?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죄. 이들이 우상승배 십계명뿐만 죄를 언제 가면 벗길꼬. 그것이 430년 되면 하나님의 연대를 증거했으니 용서한다. 그래서 죄진 사람은 죽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나서 수르바벨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짓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이것이 뭐요? 금송아지는 공장에서 사람이 만들었다. 참신이 아니니 참신은 여호와지. 여호와 외에는 전부 우상이죠.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부서트리우리라. 이게 오늘 사상적으로 WCC는 KNCC는 부서트린다. 사상이 틀렸어요. 응? 어떻게 율법에서 새 언약을 받다면은 새 언약에서 새 일로 가서 새 시대 가야지 왜 중간에 떨어지느냐. 응? 아담이 흙으로 만든 건 하나님 생기고 복받으라 했는데 왜 뱀을 따라갔느냐. 그게 알파거든요. 그 오메가도 똑같다 이게. 그럼 세계 교회가 다 용을 따라가는데 스룹바벨이 머리돌로 택한 자를 찾아와. 5개월 동안. 전 3년은 중앙체도 하나 건축해서 감춰놨다가 전통에 항충대로 올라오면은 머리돌 내려놓으면 태산에 평지되고. 그래서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설록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렇게 사마리아의 종교적인 죄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어제 시지핑이가 아시아 회의에서 북한 너 자꾸 핵무기 하면 그냥 안 둔다. 언포를 놨어요. 그렇게 금년 안 될 것 같아. 불장난 해야 미국이 이런데 오바마는 북한을 박살내지만은 한국 때문에 큰 걱정이다. 평양에 불바다 되면은 서울도 올 게 아니냐. 한국이 걱정돼서 미국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 해요. 자, 김정일을 박살내 죽여버리면 되는데, 이 한국과 북한이 붙어 있으니까, 그 북한만 하는 원자탄 만들면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거 제가 다 불타내게. 그래서 이사 7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불장난 한국 부지갱이가, 다니엘 11장 40절에 남방이 쩔으면 북방이 오는데 또 중공이 중간에서 북한의 불장난 자꾸 막아요. 하지마라. 너 아시아 자꾸 혼란을 일으키지 마. 그렇게 김정은이가 형님 말 듣겠지. 그 아리 금년은 아닐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내년쯤 될 것 같아. 응?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더디도 기다려야 말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박국 2장도 하나님이 만들 정했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비록 더더 우리에겐 당신은 안 더디지만 우리는 더디어.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주님 만나게 되고 선구자가 된다고요. 그 마태 24장도 끝까지 참아라. 끝까지 견딘 사람은 남한테 시험에 빠지고 그 시험에 다 빠지고 시험을 이긴 사람은 14만 4천 명. 그래 끝까지 견디면 남은 자가 된다. 주님 말씀했어요. 자, 8절은 이스라엘은 이미 삼키웠은 주 하나님이 붙였어요. 아스루에게 390년. 이제 열국 가운데 있는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릇도 예쁜 그릇 바빠다 먹지. 사용하지. 금 가고 깨진 건 버리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릇이 아니다. 버렸다. 근데 유다는 안 버린데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 하나님 뜻입니다. 1장 7절 그랬죠. 유다는 내가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이냐? 그렇죠. 하나님 유다를 선택해서 창세기 48장에서 49장에서
그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버릴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저희가 홀로 처한 덜 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자, 홀로 처한 덜 나귀는 주인이 없는 나귀다. 덜 나귀다. 그래서 들로 갔다. 그 에서는 날 때부터 들 사람, 야곱은 집사람. 그 야곱 집에도 열두 아들이 낳았어요. 열 지파는 하나님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들 나귀가 돼서 아수로로 가게 됩니다. 자,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 장자 아닙니까? 땅의 축복권이죠. 그런데 뺏겼어요. 하나님 버렸어.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애하는 자들을, 그 이제 신앙생활이 우상숭배도 돈이 들어요. 절에도 돈을 갖다 바쳐야 부처가 복준다 해서 중이 먹고 살잖아요. 그 시주니까 시주.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갖다 바쳐요. 값을 줬어. 연애했어요. 마귀하고. 오늘 KNCC 현금 많습니다. 그 연애하는 돈입니다. 마귀하고 연애하는 거예요. 거기 세일 없어요. 거기 계시록 없어요. 예? 동방역사 없어요. 그건 협상주의 다벌론이에요. 하나님은 나밖에 신이 없다고 하는데 귀신은, 아니, 나도 신이야. 그러니까 목사들이 알라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불교도 구원이고 허술하는 에브라임이 값주고 연의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저희가 열방 사람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저희를 모으리니 그래도 하나님은 택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어. 순간적으로 죄를 지니 때렸지만은 진노기간에 차면은 430년 지나면은 무조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가 모든 방백의 임금에 지어준 짐을 인하여 새하게 시작하리라. 그래서 아모스 6장의 유명한 사람은 망합니다. 이름 있는 사람 망합니다. 그리고 6절에 요셉의 환난을 좀 생각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요셉이 하늘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땅에서는 팔려갑니다. 쫓겨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의 집에 장자 요셉을 줬는데 형님들이 몰라봅니다. 꿈꿨다고 미워합니다. 그 꿈대로 되는데 오늘 성경은 꿈입니다. 모든 예언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예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마귀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하여튼 지금요, 미움을 안 받으면요, 마귀 편입니다. 우리 사상이 3대 무장 갖추고, 자나 깨나 동방역사 기도하고 예배를 전도하면요,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밤낮 참소하고 괴롭힙니다. 예? 막 눈, 코, 뜰 사이 없어. 막 계속 막 밀어붙이고 막 공격해요.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다윗왕국이 아리엘이요. 아리엘은 제단의 면인데 양의 제물이 제단 가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산순교요. 욕먹어요. 짓밟혀 무시당해요. 업신여김당해. 잠시 버려요. 그것이 이사야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 마귀 집에서는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그래서 에녹이도 하늘에 갔잖아요. 이 제약 마귀 집에 살다가 창세 5장 보니까 하나님이 에녹하고 30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365살에 데려갔어요. 그러면 에녹이가 영이 갔을까 육이 갔을까? 예? 어떤 사람은 육은 못 간대. 그 에녹이 올라가다 영이, 육이 떨어졌냐? 이 등신아. 성경을 안 믿어. 그럼 엘리야도 육으로 불병 타고 갔는데 저 올라가다가 영혼만 가고 육체는 떨어졌느냐 이 등신아.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성경 말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육에 갔지. 예수님 육체가 보좌에 갔잖아요. 이 땅에 있어요? 안 계셔? 안 믿어요. 구름이 구름이냐? 그 구름이 뭐냐? 네 마음대로 믿어라. 시편 104편의 구름은 하나님의 수레다. 하나님의 구름 수레 타고 운행하신다 했어요. 예? 구름은 약속이요. 구름은 인간에게 나타날 때 인간들이 놀랄까 봐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모세가 시내산 갈 때 구름이 덮였어요. 영광의 구름, 약속의 구름. 그 구름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신 못 받으면 뭐 몰라요. 이 성경은 일곱 영으로 풀어지는 것이지 타락한 지식으로는요 수박 끝안기식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예수를 못 봐서요 3년 동안 설교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그래 소경키 먹으래요. 오늘도 계시록 9장 시대에 흑암이 나와서 모든 교회를 흑암으로 덮어서 해와 공개 어두워졌어요. 2000년 갈릴리 빛이 비춰지고 나라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웠는데 흘처프 한마디 평화공전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캄캄한 밤중이에요. 그래서 연기 가운데 항충이 나오면은 이제 선악간에 분별이 되는데 항충 이기는 무기는 수르밥의 인밖에 없어요. 우리 재단의 수르밥의 인의 재단입니다. 연기 뚫고 용 잡는 재단. 그렇게 용이 가만히 두겠어요. 밤낮 참사해서 자기 사명하느라고. 그 사람 속에 용이 가면 용의 사명자고 일곱 영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명자고 그 영적 전쟁입니다. 복잡합니다. 큰 전쟁입니다.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시간의 차이됩니다. 실현 시간이 끝나야 주님 재림하고 5개월 때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체가 나오고 이 종말론이 그래요. 그렇게 모든 대선지나 소선지가 받은 예언은 심판과 새 시대 한마디로 뒤집어엎는다. 교회가 끝이다. 심판한다. 그 다음은 새 시대. 그 새 시대가 갖고 택한 자에게 이 말씀을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예언서 읽고 듣는 겁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야 구름 탈 때 주님 만납니다. 이거 읽지 않고 안 들으면요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데 영혼구원은 갈릴리 빛입니다. 육체구원은 동방의 빛입니다. 다시연 수렛밥의 인입니다. 머리돌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절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11절에 에브라임의 죄를 위하여 재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재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교회가 저주를 받는 곳이 됐다. 교회에 복받으러 가는데 설교를 우상숭배하자 합니다. 뭐 멀리 갈 거 없어요. 78년 전에 일본이 우상국가인데 한국 장로교 총회 27회 때 우리 일본에게 맞아 죽으니까 일본이 하잔들 하자. 일본의 신사에 절하자. 이거는 본의 아니게 우리 한국이 어려우니까 일본 거스렸다는 맞아 죽으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총회에서 동방교회 동방신사 참여하자. 그 홍택기 목사가 총회장이 했어요. 그때 내가 태어났을 때인데 그러면 한국에 둘로 나눠집니다. 신사 참여 반대파가 있고 찬성파가 있습니다. 그 반대파는 전부 옥에 잡혀갑니다. 형고소로. 또 선교사는 외국으로 추방됩니다. 그 일본이 힘이 세니까 우리나라를 꼭 자기 나라같이 지배합니다. 36년 동안. 그런데 원자탄 두 개 받고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임시해방. 45년 8월 15일. 한국은 국가도 종교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계속 고난만 받습니다. 고난만. 유다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용을 잡는 군대를 길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땅 중앙재단 5대강국도에 세운 재단. 그래서 우리가 74년도
학교에서 듣고 나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말씀 이루는 과정이죠. 그래서 열지파가 크지만은 저들은 교회를 세우고 재단을 많이 쌓아도 금송아지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 재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다. 이 협상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어둠을 이기고 주님 만나지. 협상의 등불은 안 됩니다. 협상은 어둠입니다. 12절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만 가지는 많다는 뜻입니다. 613가지인데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사실입니다. 지금 세일 말하면요, 그게 뭐냐 이게. 세일이 세언약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관심이 없고요, 귀가 막혀서 들리지도 않고 눈도 소경이 돼서 보이지 않고 세일을 구하라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요? 그 주인은 막입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패 타락돼가지고 솔로몬 성전이 됐다는 거. 솔로몬 성전이 우리의 사진이요. 솔로몬 성전의 금덩어리가 하나님이요. 창세기 저 열왕기상 3장에 보세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일천 번제 드리고 칭찬받고 사랑받았어요. 그 용이 가만히 둘 것 같아 잡아먹었지. 그래서 만 가지로 기록했지만은 소용이 없더라. 그래, 인간은 가르쳐도 안 되고 법을 세워도 안 되니 할 수 없다. 하나님 편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고치는 밖에 없다. 그것이 사랑, 아가페 사랑이요. 이 선악과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인간은 절대로 선악과를 해결 못한다. 그 누구 하느냐? 선악과 받은 그분이 하지.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와서 이기고 또 이기고, 마음의 죄는 당신이 죽어주시고 몸의 죄는 말씀으로 집어넣어서 고쳐주고, 그래야 이 땅에 천년을 살자는 거예요. 안 죽고. 그게 구원이에요. 저희가 관계 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자, 우리는 예언이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접을 붙여서 이 양식을 먹고 복종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맞아 죽어야 됩니다. 핍박받고 망신당하고. 마귀가 우리 제가 넘어뜨려요. 가만히 서는데 갑자기 다 미니 잡아져요. 그래서 솔로몬도 잡아졌는데 입에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 여덟 번 지나간다니까. 그 솔로몬 입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당했거든.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자, 이들은 입으로는요, 금송아지 하나님 불러요. 금송아지 하나님 아닌데. 응? 그래서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율법 제사는 고기 양잡아 제사하죠. 그 고기는 제사장이 먹어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돌아갔어. 그 제사장들은 고기 먹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엘리 아들들도 제물을 훔쳐 먹었잖아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고기가 목적이에요.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고 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의 사랑이에요. 순종하면 복 주고 순종 안 하면 벌 주고. 신명기 28장 읽어봤잖아요.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그래서 아수르가 애굽 똑같아. 애굽, 아수르, 바벨론 다 똑같은 용의 새끼들인데 일곱 머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를 버린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 창조자 잊어버리고 전각들을 세웠으며, 이 전이 궁정청자요. 교회를 세웠어요. 서울도 대형교회가 많아요. 돈도 무척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세일이 없어요. 그 절간입니다. 궁전인데 정각인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고울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그 유다도 시드기야한테 불타고 잡혀갔잖아요. 사마리아도 390년 아수르 잡혀갔잖아요. 그 9장은 열 지파가 재앙을 자초했다, 착각했다. 금송아지만 저를 한번 복받을 줄 알았다. 왕이 시켰으니까. 뱀이가 하와를 보고 선악과 먹어라. 결코 안 죽는다. 그 거짓말을 따라가다 죽었다. 알파, 오메가. 지금 성경도 가면은 죽는다. 그렇게 세상과 손잡고 성경을 이만 모지로 그저 주요하고 교회만 가면 되고 세상의 마음을 딱 놓고 털을 닦고 집을 짓는다. 그것이 애굽이다. 자,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오늘 교회가 이방과 손잡고 춤을 춰. 이게 WCC요. 이방 종교, 이방 정치인들 손잡고 이제 싸우면 안 되니 우리가 평강공천해갖고. 그래서 세계는 지금 평강공존에 빠졌어요. 네가 행음하여 그렇게 영적으로 탈선했어요. 말씀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장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장마당은 농사지으면 타작하잖아요. 하나님도 농사지어요. 이 교회가 타장마당이에요. 그런데 음행의 값을 좋아한다. 마귀를 좋아한다. 마귀가 강명한 천사까지 들어왔어요. 목사 속에 마귀 들어가서요. 평강공존한다고요. 예? 목사 속에 공산주의 들어가서요. 한상열 목사는 북한을 찬양해요. 응? 공산주의 찬양한다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뱀이가 용이 됐는데 시온산 정부 건설할 때 쓰고는 쇠사슬로 묶어요. 계시록 20장에. 묶을 때까지는 용은 용이에요. 용을 못 이겨요. 그 용에게 공격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집 앞에다가 말씀 다 이루어지면은 용 잡으면은요. 그 다음에 새시대요. 용이 없으면 새시대 못 이뤄요. 그래서 예수님이 뱀을 만든 거예요. 당신 나라 건설하려고. 그 용새끼 한 개 말아주고 아벨부터 왕권이요. 1차 부활, 순교자. 그걸 마귀가 알면 하겠습니까? 몰랐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 3년 만에 부활했어요. 그렇게 마귀 때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몰아계신이 있습니다. 인간이 모릅니다. 오늘 마세 종들이 세계에서 다 숨어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감춰놨어요. 그래서 고난을 주고 길러요, 지금요. 그래, 7월 15일 해체모욕 하면요.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6의 결론이 그거예요. 일장에서 자식을 길렀는데 쓸모가 없어. 다 부패되고 폐기했어. 그래, 세일을 교훈했더니 세일을 듣고 나오더라고요. 그 세일이 최고입니다. 이 육체 구원, 사망을 세일로 없애버립니다. 세길 말씀 다 새겨서 하루에 제약을 제한다. 오래 먹고 포도주 먹고 사망을 없앤다. 응?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저희를 기르지 못할 것이요. 왜? 음력이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저희가 여호와의 땅에 거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이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나 심판받아요. 선악과가 옷꽃이 피해서 아모스나 호시아 말 안 듣고 계속 금송아지 믿고 하나님을 그게 무시하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공인데 뒤집어엎죠. 저희가 여호와께 전제를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저희의 재물은 거상의 분자의 식물과 같아서. 여기 조상집에 가면 음식이 좀 맛이 떨어져요. 관념이 그래. 초상집에 거상, 상을 입은 집에는 식물이 끼꿉해. 별 맛이 없어. 무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저희의 식물은 자기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하나님 관계없어. 자기 먹고 살렸고 교회 모이고 예배 드리고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께 하는 예배가 아니고 인간들 모여도 해친다니까요. 인간들이 모였다가 헤어져. 하나님 관계 없어. 그래서 세일성과 6장에 예배는 이렇게 한다. 마음을 다해 예배하자.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게 불태자는 안 되고 태자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명절일과 여호와의 절일에 무엇을 하겠느냐? 3대 절기. 예? 절기로 통해 회복이 돼요. 근데 불태자는 걸려 넘어지고 택한 사람만 절기가 귀한 거예요. 유태인들은 유월절이 없어요. 포면절기밖에 없어. 양 잡고 고기 먹고 피 바르고. 신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인데 예수를 미쳤다고 귀신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버린 예수를 공짜로 주워 먹고 복받았어요.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으고 노번 저희를 장사하리니.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모세 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 모세 때도 60만 대중이 죽었지요. 왜 죽었어요? 양식 따라가서요. 고기 따라가고 수박, 참외, 부추, 마늘, 응? 이런 거 먹는 문제 때문에 선악과 정욕이 발해서 두 사람만 나오고 다 죽었어요. 그 출애굽 역사가 바로 종말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이 복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안식일. 응? 하나님 명절에 복 못 받아 복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복이 없으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 불교가 앉았습니다. 방목사 불교에 가서 우리 작은아버지 생일인데 그래서 커피 마시고 우고 앉았더니 중화와 같이 그 목사요 중이요 중이라 중 그 목사 좀 간판 내려놓고 가라. 망신 당하지 말고. 보라, 저희가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저희를 모은다. 애굽이 용이 아니 용. 용이 자기 새끼 잡아가지요. 노번 애굽에 도해진데 그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잖아. 노베 저희를 장사하리니. 그렇게 함정에 빠졌어. 그 일곱 머리는 이스라엘을 잡아간 함정과 같아. 그거 더 가면 죽어버려. 그 우리는 더 가지 말고 북진해서 쳐보셔야 돼. 머리 뚫러. 그래서 소리만 하면은 세계는 새 시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 스가랴 4장 7절이요. 스룹바벨손에 머리 뚫어. 언제 쓰는데? 북진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킴으로 알고고 나오고 쪽지기는 날아가고. 저희의 은 보물은 찔레 같아 불 것이요. 은이 좋다고 금이 좋다고 찔레밭이 돼요. 저희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오늘 교회가 인테리어 잘했어요. 뭐 번들번들 뭐 고급 제품과 다 입혀놨지만은 가시밭이 돼요. 가시밭. 가시덩굴이 난대요. 거기 이사 7장 있잖아요. 응? 처녀가 아들놈 이름 임마누엘이야. 근데 그분이 재림할 때 하나님 암소 한 마리 두 양을 기르는데 그 암소 저절 못 먹은 사람들은 은 천조가 되는 포도원에 찔레밭이 돼요. 가시밭이 된다고. 그 교회 심판을 가르쳤어요. 형별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런데 죽을 때 알아. 죽을 때. 미리 알았으면 다 사는데 죽을 때 가서 아하 우리 죽으러 가는구나. 돌이킬 수 없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선지자가 목사님들 아니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게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랬죠. 그 왕국 것을 요절이요. 갈릴리 빛이 예수인데 유태인들은 미쳤다. 버렸어요. 기도원의 빛이 나갈 때도 3만 2천 명 다 떨어지고 300명 남아서 북진하는데 동방역사에 선지가 어리석었다.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그렇게 저희 지도자들이 용을 따라갔다. 용을 못 이겼다.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면이라. 원만 꽉 찼어. 신경질 만나. 속이 상해. 원죄 때문에. 에브라임은 내 하나님의 파수꾼이 하늘 하나님의 종인데 에브라임이 장자인데 선지자는 그 모든 행위에 새 잡는 자의 그물같이 또 그 하나님의 전에서 원한을 품었도다. 이게 사탄 역사입니다. 원한이 있으면 사탄이고 원한이 풀리면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묶어놓은 걸 풉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인다. 마태 18장 요한복음 21장에 20장에 사제권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 보낼 때 너희들은 용서해 주라.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원수 맺힌 거 풀어주라. 마귀는 에덴부터 묶어놨는데 예수님은 풀어주라. 용서해 주라. 그 일곱 번 이름 없이 용서하라. 저희는 기부와 시대와 같이 심히 폐괴한지라. 기부와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그 우상하게 됐어요. 그럼 애굽의 400년 종사고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은 여호수아 갈렙이요. 벗게 메고 요단과 건너갔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400년 언약의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사사시대 또 타락합니다. 삼손이 타락했죠. 그 왕국시대 또 타락합니다. 그래서 선지에게 내가 처녀 몸에 독생자 보낸다. 그 독생자가 구세주다. 그래 그분이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 저주받는다. 나를 믿어라 영생 얻으리라. 근데 유대인들이 안 믿어요. 예언대로 오신 예수를 예언대로 걸어간 구세주를 안 보여. 그게 눈이요? 눈이 아니요. 눈이 아니요. 말도 눈이 있어요. 그 말은 성경 못 보지. 그 짐승과 똑같아. 사람이 눈은 성경 보는 게 눈이지. 성경 못 보면요. 짐승의 눈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영육 구원을 이루셨고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천년 동안 여러 차례로 다섯 번 법을 바꾸고 가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성신 받으면은 성경이 환하게 열려요. 예? 내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거울이요, 거울. 근데 눈 없는 소경이 거울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요즘 젊은 사람 호주머니 다 손거울 가야 되는데 손거울. 특별히 아가씨들, 여자들은 손거울. 왜 얼굴 벌렸고. 예? 그런데 소경은 거울이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 성경이 거울인데 필요 없는 사람은 영적 소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간다. 오늘 교회 뭐 우리 교인이 몇 명이고 몇만 명이고 뭐 우리 목사님 박사고 무슨 박사 뭐 목회학 박사 신학 박사 다 날아간다. 날아가. 해산함이나 아이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끝났다. 너희 교회는 바벨교회다. 용의 교회다. 용이 영광받았다. 좀 알고 왜 그래. 육자백이야. 응? 협상교회는 바벨교회라.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교회가 박살나요. 왜요? 세일이 없으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며 한 사람도 안 남긴다. 이런 교회는 정말로 영혼은 구원받아도 육체는
공상과 밥사발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나님이 호샤 입을 열었어요. 그 호샤 입이 닫히면요, 이제는 아수르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입이 열리면요, 알곡이 모이고, 입을 닫으면요, 수정통치요. 예? 우리 입을 닫으면 수정통치라고, 수정통치. 예? 그게 이 구의사 재단에 입을 잘 쳐다보고,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잘 살펴들어야 돼요. 심판과 셋이 돼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유명해. 두로가 솔로몬 성전을 가르쳐요. 이사 24장 보세요. 두로는 지신에 맞춰도 연대를 모르고 또 음란하고 또 물질 따라가.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저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 29절도 있어요. 같은 말씀. 그게 바벨교회는 세시대 못 간다는 거예요. 젖이 없는 유방이 뭐 필요했어요? 유방은 젖나는 게 유방인데. 응? 교회는 젖이 있어야 되는데. 세일이 딱 말라붙었어. 응? 저희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저희를 미워하였노라. 그 행위가 악함으로 선악가지를 따라간 내 집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려. 그 아담도 쫓아내잖아요. 쫓겨나면 끝장이잖아요.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방백들은 다 폐역한 자라. 이 선악과 폐역. 예수를 몰라가지고 폐역이 그대로 뿌리를 받고 있어요. 그 예수님 재림 때는 폐역을 뽑아주시는데 이사야 57장에 우리도 폐역 때문에 자꾸 실수를 저질러 막 매를 맞고 징계를 내리고 쳐도 폐역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네 마음 먹은 대로 행하리로다. 네 마음에 생각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있어요. 알면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 사람이 자기 폐역을 못 이기니 내가 폐역을 뽑아줘야 되니 그 폐역을 고쳐주리라. 거기 이사야 57장 18절이에요.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면 입술에 열매 맺는다 했어요. 그게 5개월 초막절입니다. 자기 마음의 길을 행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만의 제자들에게 너 마음은 원이지 기도하고 싶었지 근데 못했지 육신이 약하도다. 그게 폐역입니다. 에브라임이 침을 입고 그 뿌리가 말라 가시를 맺지 못하나니 무슨 가실 첫대 열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게 부흥회하고 목회하고 예배드려도 아이가 나온다 해도 죽여버리니 그 교회는 바벨교회는 씨가 없다. 바벨이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아담 해가 안 들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재림 주 만나려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어 두 가지입니다. 읽고 들어. 그러면 내가 만나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안 들었다 했어요. 호시아 말 안 들었어. 아모스 말도 안 들었어. 그래서 육체가 죽었어요.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열국의 아수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90년간 에스겔 4장 5절에 연대가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 거울이라고요. 오늘 기독교가 다시 연시대의 호시야 이사야 예레미야 16권을 다 들어야 새 시대 가고 안 들으면은 후산의 반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큰 한란에. 거기서 육체가 죽습니다. 영혼도 천년 죽 갔다 와야 됩니다. 그만 집읍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께서 만대를 정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길 예수를 보내주셨나이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이 예수만 따라서 시온산 가서 주님 만나야 되겠나이다. 지금은 나팔 시대의 시련의 시기, 악마 득세하고 야곱을 몰아붙이는데 슬프다 아리엘이 되었나이다. 옛날 야곱이 이 땅에 거쳐가듯이 우리도 그 뒤를 따라서 공격을 받으면서 미움을 받으며 쫓겨나면서 축복을 받게 되었나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넘어져도 일어나서 시온산까지 꼭 가야 되겠사오니 성령님이여 감화 감동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미 정했으니 새벽에 잠을 깨워야 되겠사오니 따위같이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